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교회 보좌사제 정승구 안드레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냐고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을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인 엘카나도 그런 한나를 보면서 매일매일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그 가슴 아픈 모든 사정들을 하느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가엾게 여겨서 드디어 한나의 태를 열어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잘 품어서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느님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사무엘은 하느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한나는 하느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해준 아기 사무엘을 다시 하느님께 바쳐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사제로서 살 수 있도록 당시 사제였던 엘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정성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의 보살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주시는 사랑의 양분을 먹고 커나갈 수 있었고 또 아빠가 들려주시는 따뜻한 자장가를 들으며 세상에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을 지나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저도 한 아이를 둔 아버지이고 제 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부모님은 한나와 같이 우리 친구들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정말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평생 안내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안녕! Yeah.
예수님을 기다려요. 수는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수님 뜻 알도록 날 마음 움직이도록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수는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수님 뜻 알도록 날 마음 움직이도록 기다려요.